제2장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제2절 상시훈련법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와 교당내왕시주의사항 6조를 정하였나니라. 1. 상시응용주의사항 1. 응용하는 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2.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2. 교당 내왕 시 주의사항 1.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2.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3.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오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4. 매년 선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매 예회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반주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제3절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의 관계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의 관계를 말하자면 정기훈련법은 정할 때 공부로서 수양 연구를 주체 삼아 상시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공부법이 되며 상시훈련법은 동할 때 공부로서 작업 취사를 주체 삼아 정기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공부법이 되나니 이 두 훈련법은 서로서로 도움이 되고 바탕이 되어 재세 출세의 공부인에게 1분 1각도 공부를 떠나지 않게 하는 길이 되나니라. 제3장 염불법 제3장 염불법
1. 염불의 요지. 대범 염불이라 함은 천만 가지로 흩어진 정신을 일념으로 만들기 위한 공부법이요. 수녀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부법으로서 염불의 문구인 나무아미 타불은 여기 말로 무량수각에 귀의한다는 뜻인 바. 과거에는 부처님의 실력에 의지하여 서방 정토 극락의 나기를 원하며 미타 성호를 염송하였으나 우리는 바로 자신 미타를 발견하여 자성 극락에 돌아가기를 목적하나니 우리의 마음은 원래 생멸이 없으므로 곧 무량수라 할 것이요. 그 가운데에도 또한 소소 영영하여 매하지 아니한 바가 있으니 곧 각이라. 이것을 자심 미타라고 하는 것이며 우리의 자성은 원래 청정하여 죄복이 돈공하고 고뇌가 영멸하였나니 이것이 곧 여여하여 변함이 없는 자성 극락이니라. 그러므로 염불하는 사람이 먼저 이 이치를 알아서 생멸이 없는 각자의 마음에 근본하고 거래가 없는 한 생각을 대중하여 천만 가지로 흩어지는 정신을 오직 미타 일념에 그치며 수녀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무위안락의 지경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곧 참다운 염불의 공부니라. 2. 염불의 방법. 염불의 방법은 극히 간단하고 편의하여 누구든지 가히 할 수 있나니. 1. 염불을 할 때에는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하고 기운을 안정하며 또는 몸을 흔들거나 경동하지 말라. 2. 음성은 너무 크게도 말고 너무 작게도 말아서 오직 기운에 적당하게 하라. 3. 정신을 오로지 염불 일성에 집주하되 염불 귀절을 따라 그 일념을 챙겨서 일념과 음성이 같이 연속하게 하라. 4. 염불을 할 때에는 천만 생각을 다 놓아버리고 오직 한가한 마음과 무의의 심경을 가질 것이며 또는 마음 가운데에 외부를 구하여 미타 색상을 상상하거나 극락 장엄을 그려내는 등 다른 생각은 하지 말라. 5. 마음을 붙잡는 데에는 염주를 세는 것도 좋고 목탁이나 북을 쳐서 그 운곡을 맞추는 것도 또한 필요하니라. 6. 무슨 일을 할 때에나 기타 행, 주, 좌, 와 간에 다른 잡념이 마음을 괴롭게 하거든 염불로서 그 잡념을 대치함이 좋으나 만일 염불이 도리어 이라는 정신에 통일이 되지 못할 때에는 이를 중지함이 좋으니라. 7. 염불은 항상 각자의 심성 원래를 반조하여 분한 일을 당하여도 염불로서 안정시키고 탐심이 일어나도 염불로서 안정시키고 순경에 끌릴 때에도 염불로서 안정시키고 역경에 끌릴 때에도 염불로서 안정시킬지니 염불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염불일성이 능히 백천사마를 항복받을 수 있으며 또는 일념의 대중이 없이 입으로만 하면 별 효과가 없을지나 소리 없는 염불이라도 일념의 대중이 있고 보면 곧 삼매를 증득하리라. 3. 염불의 공덕. 염불을 오래 하면 자연히 염불 삼매를 얻어 능히 목적하는 바 극락을 수용할 수 있나니 그 공덕의 조항은 좌선의 공덕과 서로 같나니라. 그러나 염불과 좌선이 한 가지 수양 과목으로 서로 표리가 되나니 공부하는 사람이 만일 번뇌가 과중하면 먼저 염불로서 그 산란한 정신을 대치하고
다음에 좌선으로서 그 원적의 진경에 들게 하는 것이며, 또한 시간에 있어서는 낮이든지 기타 외경이 가까운 시간에는 염불이 더 기묘하고, 밤이나 새벽이든지 기타 외경이 먼 시간에는 좌선이 더 기묘하나니, 공부하는 사람이 항상 당시의 환경을 관찰하고 각자의 심경을 대조하여 염불과 좌선을 때에 맞게 잘 운용하면 그 공부가 서로 연속되어 쉽게 큰 정력을 얻게 되리라. 제4장 좌선법. 1. 좌선의 요지. 대범 좌선이라 함은 마음에 있어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이며, 몸에 있어 화기를 내리게 하고 수기를 오르게 하는 방법이니, 망념이 쉰즉 수기가 오르고, 수기가 오른즉 망념이 쉬어서 몸과 마음이 한결같으며 정신과 기운이 상쾌하리라. 그러나 만일 망념이 쉬지 아니한즉 불기운이 항상 위로 올라서 온몸에 수기를 태우고 정신의 광명을 덮을지니, 사람의 몸 운전하는 것이 마치 저 기계와 같아서 수화의 기운이 아니고는 도저히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할 것인바. 사람의 육군기관이 모두 머리에 있으므로 볼 때나 들을 때나 생각할 때에 그 육군을 운전했으면 온몸의 화기가 자연히 머리로 집중되어 온몸의 수기를 조리고 태우는 것이 마치 저 등불을 켜면 기름이 닳는 것과 같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노심초사를 하여 무엇을 오래 생각한다든지, 또는 알력을 써서 무엇을 세밀하게 본다든지, 또는 소리를 높여 무슨 말을 힘써 한다든지 하면 반드시 얼굴이 붉어지고 입속에 침이 마르나니, 이것이 곧 화기가 위로 오르는 현상이라. 부득이 당연한 일에 육군의 기관을 운용하는 것도 오히려 존절히 하려든 하물며 쓸데없는 망념을 끌이어 두뇌의 등불을 주야로 계속하리요. 그러므로 좌선은 이 모든 망념을 제거하고 진여의 본성을 나타내며 일체의 화기를 내리게 하고 청정한 수기를 불어내기 위한 공부니라. 2. 좌선의 방법. 좌선의 방법은 극히 간단하고 편의하여 아무라도 행할 수 있나니, 1. 좌복을 펴고 반좌로 편안히 앉은 후에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여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하라. 2.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부리어 일념의 주착도 없이 다만 단전의 기운 주회 있는 것만 대중잡되 방심이 되면 그 기운이 풀어지나니 곧 다시 챙겨서 기운 주하기를 잊지 말라.
3. 호흡을 고르게 하되 들이쉬는 숨은 조금 길고 강하게 하며 내쉬는 숨은 조금 짧고 약하게 하라. 4. 눈은 항상 뜨는 것이 수마를 제거하는 데 필요하나 정신기운이 상쾌하여 눈을 감아도 수마의 침노를 받을 염려가 없는 때에는 혹 감고도 하여보라. 5. 입은 항상 다물지며 공부를 오래하여 수승화강이 잘 되면 맑고 유난한 침이 혀 줄기와 이 사이로부터 계속하여 나올지니 그 침을 입에 가득히 모아 가끔 삼켜 내리라. 6. 정신은 항상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을 가지고 성성함 가운데 적적함을 가질지니 만일 혼침에 기울어지거든 새로운 정신을 차리고 망상에 흐르거든 정념으로 돌이켜서 무위자연의 본래 면목 자리에 그쳐 있으라. 7. 처음으로 좌선을 하는 사람은 흔히 다리가 아프고 망상이 침노하는 데 괴로워하나니 다리가 아프면 잠깐 바꾸어 놓는 것도 좋으며 망념이 침노하면 다만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나니 절대로 그것을 성가시게 여기지 말며 낙망하지 말라. 8. 처음으로 좌선을 하면 얼굴과 몸이 개미 기어다니는 것과 같이 가려워지는 수가 혹 있나니 이것은 혈맥이 관통되는 증거라 삼가 긁고 만지지 말라. 9. 좌선을 하는 가운데 절대로 이상한 기틀과 신기한 자취를 구하지 말며 혹 그러한 경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요망한 일로 생각하여 조금도 마음에 걸지 말고 심상히 간과하라. 이상과 같이 오래오래 계속하면 필경 무라의 구분을 잊고 시간과 처소를 잊고 오직 원적 무별한 진경에 그쳐서 다시 없는 심락을 누리게 되리라. 3. 좌선의 공덕. 좌선을 오래하여 그 힘을 얻고 보면 아래와 같은 열 가지 이익이 있나니 1. 경거망동하는 일이 차차 없어지는 것이요. 2. 육군 동작의 순서를 얻는 것이요. 3.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하여지는 것이요. 4.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이요. 5. 인내력이 생겨나는 것이요. 6. 착심이 없어지는 것이요. 7. 사심이 정심으로 변하는 것이요. 8. 자성의 혜광이 나타나는 것이요. 9. 극락을 수용하는 것이요. 10. 생사의 자유를 얻는 것이니라. 4. 단전주의 필요. 대범 좌선이라 함은 마음을 일경에 주하여 모든 생각을 제거함이 예로부터의 통례이니 그러므로 각각 그 주장과 방편을 따라 그 주하는 법이 실로 많으나 마음을 머리나 외경에 주한즉 생각이 동하고 기운이 올라 안정이 잘 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단전에 주한즉 생각이 잘 동하지 아니하고 기운도 잘 내리게 되어 안정을 쉽게 얻나니라. 또한 이 단전주는 좌선에만 기뉴할 뿐 아니라 위생상으로도 극히 기뉴한 법이라. 마음을 단전에 주하고 옥지에서 나는 물을 많이 삼켜 내리면 수화가 잘 조화되어 몸의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해지며 원기가 충실해지고 심단이 되어 능히 수명을 안보하나니. 이 법은 선정상으로나 위생상으로나 실로 일거양득하는 법이니라. 간화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혹 이 단전주 법을 무기의 사선에 빠진다 하여 비난을 하기도 하나, 간화선은 사람을 따라 임시의 방편은 될지언정 일반적으로 시키기는 어려운 일이니, 만일 화도만 오래 계속하면 기운이 올라 병을 얻기가 쉽고, 또한 화도에 근본적으로 의심이 걸리지 않는 사람은 선의 취미를 잘 얻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좌선하는 시간과 의두 연마하는 시간을 각각 정하고, 선을 할 때는 선을 하고 연구를 할 때는 연구를 하여 정과 해를 쌍전시키나니, 이와 같이 하면 공적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분별에 떨어지지도 아니하여 능히 동정 없는 지녀성을 체득할 수 있나니라.